때부터 한글날에 세종몸이 가면 진짜 웃기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러네. 우리는 갑시다. 여기 몇 층이야? 3층. 노래 연습실도 있어. 여기 되게 좋다. 야나 야, 입장해야 되는데. 와. 어디에요? 들어가. 엄마 와, 약간 동전 골든벨 느낌이다. 지금 한글날이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 예선에 다 합격한 언니들이야. 언니 오빠들이야. 어, 본선. TV에서 나온 거야? 어, 뭐 TV에서도 나온 거 같은데. 이 화학. 화학이 뭐야? 나도 모르겠어. 몰라? 무슨 일이었는지 그냥. 너는? 아, 소담동. 소담동? 누가 맞출 것인가? 정답은 소담동. 어떻게 맞췄다. 왜냐면 다 뭔가 다 뭔가 보라색도 있고 다정하고 있고 아름답다고 있고 그러니까 난 소담동. 아, 찍었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알았다 있어 이제. 여러분은 지난 8월 17일에 전국에 있는 25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모여서 먼저 예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50여 명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지난해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 2명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손 놔주시고요. 몇 번 같아? 4번 3번 주스 나오잖아. 4번 초콜릿 4번 컨셉 6번 텔레비전 7번 메시지 8번 사이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3번 주성주성 정답 3번 날개 4번 덮개
어머니는 시장에서 고등어 한 손과 달걀 한 꾸러미를 사셨다. 시간 지났습니다. 자, 한 손과 한 꾸러미를 합한 숫자는 뭘지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 열이 받나 보네. 이해요. 그 태어남이 저절로 불어난다는 것은 기린 말입니다. 아나운서처럼 말이 뚜벅뚜벅 잘하신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뛰어난 진추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양승지 주란 말이 있어. 진추였습니다. 아 이런 거 춤춰야 되는데. 그래. 나간 적 있었잖아. 어. 그때는 근데 못도 모르고. 어. 못도 모르고 나갔잖아. 아기 때였어. 어. 이제 한번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어. 나 지금 상 탔었잖아. 어, 맞아 맞아. 되게 예쁘다. 예쁘다. 되게 예쁜데? 여기 앉을까? 응. 그래. 여기서 먹자. 너희들 아직도 애기냐? 호로로 올게. 까주세요, 아빠. 먹고 안 먹을 거. 맛있어? 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뭐라고요? 백베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백베커가 뭐야? 아!
엄마 차 먹는 거 보고 싶어. 너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보니까 더 예쁘게 먹는 거지. 어? 형은 어떻게 먹냐? 차를? 형은 이렇게 먹지. 이렇게 하지. 형은 이렇게 되지. 아, 뜨거워서 그렇게 못 먹어. 뭐 만져봐. 나도 볼 만져볼래. 뜨거워서 우아하게 먹어야 돼. 다 먹어가야 돼. 냄새. 나 먹어볼래. 이거 치약 냄새 나. 진짜 치약 냄새 나잖아. 허브 캐모마일. 민트 아니야 이거? 내가 그만한 거야. 너 사이다 먹는 사람 감사. 진짜. 우와, 엄마 저쪽에 저기 그림 있는데? 너무 예쁜데? 서로 각자 따로 하나 둘 셋 됐어 가자.